해리가 너 왜 자꾸 날 가리니? 비켜줄래? 오케이 시에 오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친구를 뭐 어떻게 하다가 발을 밟거나 했나봐요. 그래서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아유 뭐 그거까지 그래. It's okay. It's okay. 그다음 친구를 이번에는 뭐 다치게 했나봐. 그렇죠. 아니 넘어지게 하거나. 그래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말로는 잘하면서 왜 Are you okay 안 썼어요? Are you okay? 이제 알겠어요? Are you okay? 그랬더니 Yes, I am okay. Yes, I am. Yes, I am. 그럼 계속해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아니 안 괜찮아. No, I'm not okay. No, I'm not. 자, 그래서 일단 I'm sorry 할 때는 나는 어떻다? 미안하다 이런 뜻이죠. 나 미안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왜 이게 이 뜻이 되냐. Sorry의 뜻이 뭐예요? 얘들아 오케이 Sorry의 뜻은 뭐다? 미안하다가 아니고 미안하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근데 I'm은 뭐 해주는 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를 보고 비동사라 하죠 비동사. 오케이 이제 선생님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모르냐? 이봐봐 모르겠어요. 그럼 또 할게요. 자 쏘리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가 된다? 어떻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가 된다? 하다 시가 된다 했죠. 여기에 I am 소리니까 나는 미안한 아니고 나는 어떻다? 미안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그 중에서도 I니까 I am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 그랬더니 it's okay의 뜻은 그것은 어떻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그것은 괜찮다는 뜻이냐. 자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의 줄임말이고 it 원래는 it is okay였죠. 그렇죠? 그러면 okay의 뜻이 뭘까요? 괜찮은 이란 뜻이야. 괜찮은 오케이의 뜻이 괜찮다가 아니고 괜찮은이야. 그러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럼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서 여기서는 오케이가 괜찮은 이란 어떤 시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괜찮다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you okay의 뜻은 뭐예요? 너는 괜찮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are you okay 말고 you are okay 부터 설명할게요. you are okay는 무슨 뜻이겠어? 응.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겠지. 넌 괜찮다.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다. It's okay. 나는 괜찮다. I am okay. You are okay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비동사 있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합쳐져서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뭐 하는 말이야? 묻는 말을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you are okay를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are you okay 해서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yes I am 또는 yes I am okay.
괜찮지 않으면 no 그렇죠. I am not okay 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서 저한테 예. 갈채를 네?